네, 반갑습니다. 윤 선생 영어 교실 상담 선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효석 교수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요. 저는 첫 직장은 보험회사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직장은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했고요. 예. 그 영업을 하다가 방송을 하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할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뭐가 있죠? 방송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홈쇼핑 안 보시는군요. 누구죠? 쇼호스트. 예. 그래서 제가 그 쇼호스트를 했었습니다. 모 홈쇼핑에서 거기서 팀장까지 했었고요. 매출 기록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1년에 저 혼자 판 게 1,360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예. 어우, 감사합니다. 감이 오세요? 1,360억? 안 오죠? 그러니까 이제 분당으로 계산하면 제가 이제 방송을 딱 했을 때 1분에 900만 원씩 매출을 올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반 쇼호스트는 한 300만 원 정도 하는데 3배 정도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업체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을 잘 꼬시냐, 잘 설득시키냐라 그래서 화술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대학교에서 공정상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쇼핑호스트과라고 대한민국 유일한, 아니 세계 유일한 과가 있어요. 거기서 그 방송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면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사실 제일 기초이면서도 제일 어려운 겁니다. 기초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맞춰서 대화를 나눈 건데, 그러려면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고도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저도 방문 판매를 대학교 때부터 했었는데 어려운 점 참 많이 알고 있고요. 그 어려운 영업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쉽고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셔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제 강의 제목이 카리스마 세일즈 화술이에요. 카리스마 세일즈 화술. 오, 멋지죠? 누가 그러더라. 카리스마! 너 써. 이게 아니고 카리스마란 어떤 그 느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카리스마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떤 단어가? 눈빛. 또? 강렬함. 예. 또? 뭐 힘, 파워 그런 게 떠오르시잖아요. 그건 너무 센 거 아니야? 영업하는 사람이? 고객님? 진정한 카리스마의 의미는요. 좀 다릅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그리스어에서 어원이 왔는데 은혜, 무상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멋지죠? 은혜, 무상의 선물. 그러면 은혜롭고 선물을 많이 주신 분들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 있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렇죠? 많이 주시죠? 또 우리나라에는 저는 한국의 산타클로스 하면 저는 김수환 추기경님 같으세요. 그렇죠? 많이 베풀고 가셨잖아요. 그런 분이 권해요. 윤 선생 영어 교실 참 좋아. 한번 설명해 들어봐.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가겠죠. 왜? 믿으니까.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죠. 그래서 카리스마의 의미를 마음을 이끄는 힘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열려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사람 만났을 때 선뜻 말 잘 거세요? 쉽지 않죠. 직업이 상담 선생님이고 직업이 영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업이 아닐 경우에 평소에는 또 의외로 말 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하는 게 직업이고 방송이라는 게 직업인데, 그럼 저는 집에 가서 아내와 또는 친구들과 수다를 잘 떨까요? 안 떨까요? 예, 성격은 원래 내성적입니다. 제가. 믿으시는군요. 아니 진짜로. 근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게 꿈이 아나운서고 또 꿈이 최고의 세일즈맨이다 보니까 노력을 많이 했어서 저도 참 피곤하고 힘들어요. 집에 가면 말하기 싫은데 그런데도 계속 노력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뭐 사람 처음 만나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직업이시겠지만 평소에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서 자꾸 말을 걸고 그 사람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시면 그 내가 상담하고 세일즈하는 그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평소에 사람 만나는 걸 귀찮아하고 여기선 좀 쉬고 싶어 하신다면 일로 생각이 되는데 늘 그걸 즐기시면 편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 카리스마를 기르는 방법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무조건 먼저 말을 걸어라.
거기서 기쁨을 느끼시고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기 좋은 데가 어딜까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걸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딜까요? 우리 여성 선생님분들이야 뭐 좀 잘 되시겠지만 이 남자분들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즐기다 보면 좋아져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목욕탕? 목욕탕 다 벗고 나를 훑어보면서 어머 안녕하세요. 아, 목욕탕은 좀 친해진 다음에 가는 데고요. 예. 저는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해요. 예. 엘리베이터에서 말 걸기 쉽죠? 네. 예.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 안 돼요. 타자마자 안녕하세요. 그럼. 예. 제일 쉬운 거. 그렇죠. 몇 층 가세요? 몇 층 가세요? 쉽죠?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써봤어요. 엘리베이터 타서 저도 이제 말 걸려고 진짜로 안녕하세요. 몇 층 가세요? 그랬더니 뭐야? 나보고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인 줄 알았대요. 너무 목사님이 잘 말 거시잖아요. 예. 근데 그 노력을 좀 하실 필요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말고 조심스럽게 몇 층 가세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네, 6층.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그래요. 네. 벌써 나한테 감사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슬슬 이제 마음이 여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6층 가세요. 아, 6층. 그 다음에 말을 이제 왔으니까 또 갑니다. 6층 사세요? 당연하죠. 그 상대방에게 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아니요 할 수 있어요. 6층 사세요? 아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 놀러 왔구나. 아, 그럼 놀러 오셨나 봐요. 벌써 갔죠. 아, 네. 그 정도 하면 네 마디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성공한 겁니다. 6층 사세요? 그럼 아, 네. 그럼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돼요. 6층 산다 그랬으면 또 그럼 됩니다. 아이가 있는 것 같던데. 왜? 대부분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네. 이래요. 그러면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그럼 물어보면 아들. 그럼 아, 몇 살? 그럼 6살. 대충 그렇게 얘기하면 그 층이 올라갑니다. 아우, 다음에 또 뵐게요. 그 정도. 만약에 아이가 없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 앞집인가 보구나. 이렇게 다 매뉴얼화 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연습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고 또 만약에 상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그 아파트 단지 많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윤 선생님 하고 계시니. 그러니까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 들고 엘리베이터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겁니다. 눌러드리고 아이가 있나 본데 아, 몇 살이지? 하나 드리고 이렇게 영업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신설로 생기셨잖아요. 신설로 생기셨으면 그 방문을 이제 할 텐데 문잔 안 열어주죠. 제가 예전에 썼던 방법인데요. 무조건 신장 개업한 거예요. 무조건 이사 온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왔는데 집에 말해 띵동거리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 이사 왔는데 이번에 새로 이사 왔는데 인사 좀 드리려고요. 그러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줍니다. 예, 이사 왔다는데 윤 선생 영어 교실도 이사 온 거잖아요. 제가 열었으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떡 있죠. 그 싼 거 많이 줘야 되니까 그 천 원짜리 그러니까 개당 한 천 원 정도 하는 거 이렇게 한 두 박스 시키면 한 10만 원이거든요. 고무 깨끗이 들어있잖아요. 두텁떡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깨떡 같은 거 콩떡 같은 거 이렇게 잘 포장해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그거 하나 들고 전단지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다 띵동 안 열어주거든요. 저 이사 와서요 인사 드리려고요 열어줍니다. 그럼 주면서 딱 대충 보면 나오죠. 아 나이가 50대다 60대다 그러면 그 밑에 손주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딱 보니까 신혼부부다. 그래도 아이를 또 낳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자녀가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 윤 선생 경영 교수인데 혹시 다음에 설명회 하는데 이사 와서 첫 설명회 하는데 들으시죠. 그러니까 이사 왔어요 라는 멘트를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제 말을 많이 거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벽을 허무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스스럼이 없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먼저 말 거는 게 훈련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단계를 넘어가서 이제 기술에 들어갑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으니까 그 기술이 뭐냐? 궁금의 기술이에요. 궁금의 기술. 궁금의 기술.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벽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요. 들여다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써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10중 말고 봅니다. 꼭 보세요 그러면? 안 봐요. 희한하죠? 우린 반대로 해요. 청개구리 기질이 좀 있습니다. 로미오의 줄리아 한번 볼까요? 그게 참 우리 다 어른들이니까 다 까진 애들이죠. 16, 17이에요 걔네들이.
근데 걔네가 처음부터 니네 둘은 정말 좋은 짝이 좋은 짝이야 사귀어 그러면 그런 멋진 이야기가 나올까요? 원수 집안에다가 만나지 말라 그러고 막 할부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귀는 거예요. 더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궁금하게. 그러니까 상담을 하거나 그러니까 평소에도 연습하시는 거죠.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거나 할 때 툭 던지는 거예요. 툭. 뭐는 뭐다 이렇게. 뭐는 뭐다. 아무 단어나 한번 대보실래? 아무 단어나. 사랑? 예.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진짜예요. 그럼 제가 아무 단어 하나 대볼까요? 똥. 자, 똥은 사랑이다. 사랑은 똥이다. 뭘로 할까요? 뭘로 만들어 드릴까요? 사랑은 똥이다. 자, 사랑은 똥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엉뚱하다. 왜? 라는 생각 안 드세요? 왜? 왜 사랑이 똥일까? 그러면 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뭘 들어야 설득을 하죠. 그렇죠. 뭐 길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든 아니면 잠깐 붙잡아서 설명을 하든 계속 시선을 잡아야 되는데 그럴 때 그럼 이 화법이 이제 연역적 화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먼저 말을 결론을 내려버리면 듣는다. 근데 그 결론이 사랑은 눈물입니다. 안 궁금해요. 근데 사랑은 똥입니다. 그럼 궁금해요. 뭐 사랑은 똥입니다. 사랑은 택시입니다. 사랑은 기차입니다. 뭐 이러면 뭐야? 궁금하죠? 왜 사랑이 똥일까요? 똥이 처음부터 똥이었을까요? 맛있는 음식이었을까요? 그죠? 먹을 땐 좋잖아요. 식사를 하셨죠? 네. 맛있는 거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뭘로 갑니까? 단물스물 다 빠지고 영양분 다 빠지면 누구나 다 똥이 돼요. 똥이 돼요. 냄새나고. 자, 사랑들 하셨죠? 아직 안 하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처음엔 다 달콤합니다. 아는 것 같아. 처음엔 달콤합니다. 3개월 지나면 어떻습니까? 슬슬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3년 살아보세요. 3년. 남편이 기다리지나. 난 결혼 3년 지났는데 저녁상 차려놓고 기다리는 아내를 본 적이 없어. 집에서 좀 밖에서 먹고 들어오지. 단점이 보이고 좀 그래야 돼요. 냄새라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보기 싫어지고. 그러나 똥이요. 버리지 말고 잘 발효를 시키면 그게 뭐가 됩니까? 거름이 돼서 유기농이 돼서 새로운 싹과 열매가 되죠. 사랑도 그래요. 살다 보면 숙성이 돼서 새로운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살다 보면 좀 지겨워진다고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사랑은 똥이니까요. 사랑은 택시일까요? 사랑은 버스가 아니고 택시예요. 버스는요. 내가 기다려야 돼요. 가는 걸 꼭 그 자리에서 가서 타야 됩니다. 아니면 택시는요? 내가 언제든지 손을 들면 서줍니다. 내가 가자는 데 갑니다. 하지만 거리만큼 비용이 많이 납니다. 사랑을 잡으시고요. 그 사랑을 하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택시입니다. 그럼 말 되죠? 네. 사랑은 왜 기차일까요? 기차는요. KTX와 무궁화호가 있어요. 어떤 사랑을 하실래요? 저는 무궁화호 사랑할래요. KTX는요. 빨라요. 근데요. 불편해요. 낭만이 없어요. 뭐가 지나가는지 몰라요. 확 지나가니까. 근데 무궁화호는요. 요즘 무궁화호 타보셨어요? 카페 칸도 있어요. 안마기도 있고요. 노래방도 있어요. 그 안에. 예, 차도 마시고요. 밥도 먹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경치를 볼 수 있고요. 중간에 많이 쉬어요. 쉬었다 갈 수 있고요.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무궁화호 같은 사랑할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평소에 자꾸 해보시면 어머님을 딱 만났을 때 그때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궁금의 기술이에요. 제가 그 홈쇼핑 쇼호스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차피 윤 선생 영어 교실 상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상담 선생님을 제가 만나서 상담을 받아본 적은 있어요. 저희 딸이 윤 선생이 다니고 있거든 영어 숲에. 그래서 상담님이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상담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죠. 저희 집사람이 상담하는데 참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선생님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먼저 주도해서 어머님 입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게. 내가 칼자루를 내가 주느냐 칼자루를 뺏기냐인데 칼자루를 뺏기더라고요. 칼자루를 주려면 계속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영업을 하는 장면에 여러분이 그 내가 편한 시간에 세일즈하는 것을 옆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켜볼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 가셨는데 누가 장사하는 걸 계속 옆에서 지켜봐요. 이렇게 나 사지도 않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설득 기법들이 다 있거든요. 그 설득 기법을 가장 배우기 쉬운 곳이 어디냐? 바로 홈쇼핑이에요. 홈쇼핑은 세일즈가 공개돼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세일즈 굉장히 잘한다는 사람들, 말 잘한다는 사람들이 그 방송을 하죠. 근데 그 방송 중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가장 최고의 쇼호스트가 나와요. 그 시간대를 골라서 보시면 돼요. 아, 보통 아침과 저녁이거든요. 낮에는 집에 사람이 없어서 매출 별로 안 좋아요. 오전 몇 시대가 가장 매출이 좋을까요? 10시. 그러니까 학교 보내고 아침 드라마가 보통 그때쯤 끝나요. 아침 드라마 끝나고 이제 채널 좀 돌리다가 마무리하고 이제 뭐 쇼핑센터나 스포츠센터 가셔야 되니까 그 10시대가 제일 베테랑들이 하고요. 저녁에는요. 11시 10분. 왜 그죠? 왜죠? 그죠. 드라마 끝나고. 드라마 끝나고 이제 채널 돌리다 걸리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쇼호스트들이 베테랑 쇼호스트들이에요. 예. 그 방송을 보시면 주로 보험 많이 하고요. 가전제품 많이 하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험 가입 하나 하실 때 또 가전제품 큰 거 하나 사실 때 혼자 결정 안 하잖아요. 그 가족과 상의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보통 드라마를 같이 보니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우리 어머님들을 설득하는지 쇼호스트가 그 화법을 연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삽니다. 근데 그 안 사는 방법도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물건을 한번 팔아 보겠습니다. 윤선생 영어교실을 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한테 윤선생 영어교실 영어숲에 가입시키는 거는 누구나 합니다. 그거는 상담선생님 필요 없어요. 근데 전혀 생각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충동질을 일으켜야 됩니다. 영어에 관심이 없어. 우리 애는 영어가 젬병이야. 나는 유학 같은 거 신경 안 써. 나 특 먹고 관심 없어. 이런 엄마들을 해서 특 먹고 가게 만들어야죠. 그런 부분을 이제 충동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적절하게 잘하는 상담 실장님이 정말 영업을 잘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아무 생각 없는 생각을 지금 이렇게 들썩들썩해서 물건을 사게 만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홈쇼핑이고요. 저는 홈쇼핑이고요. 여러분 이게 집에서 편안하게 리모컨을 들고 계신 겁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제가 딱 나타났어요. 채널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안 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상담 실장님도 상담 실장님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윤선생 영어교실 보고 쓰는 거예요.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믿고 하세요. 윤선생 영어교실 모르는 엄마들 있어요? 대한민국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박선생 영어교실 선생님이에요. 힘들어요. 안 씁니다. 윤선생이니까 그래서 한번 더 보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쇼핑 쇼호스트고 CJ 홈쇼핑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건이 기가 막히게 딱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디오스 냉장고가 딱 나옵니다. 예뻐요. 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문 안에 문이 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요즘 나오는 홈바 냉장고죠. 이렇게 문에 문이 있는 거. 그걸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은 일단 서요. 리모컨이. 리모컨이 씁니다. 왜? 어머님들은 냉장고에 관심이 많죠. 남자들은 안 서요. 아마 자동차를 보여주면 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뭐냐를 일단 생각해야겠죠. 그럼 어머님들이 관심 있는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줄 때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엄마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걸 함께 줘야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거 해서 무슨 풍선, 뭐 볼펜, 심지어는 어떤 그런 선생님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MP3 플레이어를 그냥 공짜로 줘요. 줄 쫙 씁니다. 아무나 안 주죠. 그냥 안 주죠. 정리를 하죠. 이렇게 해서 정말 되는 애들만 줍니다.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자랑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세울 수 있는 걸 준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냐. 냉장고를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잠깐 리모컨이 서요. 근데 금방 도망갈 수 있죠. 못 가게 합니다. 이게 궁금의 기술이에요. 못 가게 합니다. 자, 냉장고를 구입하실 때는요.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어요. 홈바가 있느냐, 홈바가 없느냐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생각 드세요? 홈바가 뭔데? 우리 집 홈바 없는데? 궁금해지죠? 그러면 서요. 다 씁니다. 세워놓고 이제 천천히 이제 저도 상담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서 전기코드를 절대로 뽑으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냉장고. 냉장고입니다. 예, 냉장고예요. TV 뽑아놔야 됩니다. 에어컨도 뽑아놔야 됩니다.
옥돌매트도 뽑아놔야 됩니다. 냉장고는 죽었다 깨놓고 뽑으면 안 돼요. 일주일 한 달을 집을 비우셔도 두꺼비 집을 못 내려요. 왜? 냉장고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음식이 엄청 비싼 게 들어 있으니까. 그거 다 상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1년 360일 통계를 해볼까요? 전기요금을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예요, 그러면? 냉장고예요, 여러분. 맨날 고쳐 있으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냉장고예요. 근데 이 냉장고는 놈이요. 문을 열면 그 안에 냉기가 확 밑으로 깔려요. 찬 공기 밑으로 가니까. 그래서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저도. 문 열어놓고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머리 집어넣고 뒤지게 맞고. 예. 어쨌든 그 문 자꾸 열면 안 되잖아요. 안 열 수 있나요? 음식을 꺼내야 되는데. 그 통계를 해봤어요. 아하, 조사를 해보니까 아, 물, 아이스크림, 얼음 이런 것들, 음료수 이런 것들 꺼내는 게 거의 30%예요. 자주 꺼내는 거 보니까. 아하, 요놈만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문에다 문을 만들어 놓고 위에서 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냉기가 밑에 갇혀 있으니까 문을 안 여니까 당연히 전기요금이 절약됩니다. 당연합니다. 큰 문을 안 열고 조그만 문만 여니까 냉기가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김치냉장고가 전기열이 좋은 게 위에서 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문을 안 여니까 안에는 음식은 어떻게 돼요? 훨씬 싱싱하죠? 싱싱하죠? 자, 앞으로 냉장고는 뭐 사셔야 되는 거예요? 홈바 사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홈바 사세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집에 있는 냉장고 쓰시고 계시고 지금도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문을 열고 있는데 홈바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마침 잘 됐어요. 오늘 좋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잘 됐어요. 냉장고 쓰신 지 오래되시죠? 잘 됐어요. 오늘 바꾸시면 무이자 12개월 해드릴게요. 최신형 디오스인데 무이자 12개월로 부담을 확 낮춰드리는데요. 원래 가격 자체도 저렴해요. 근데 무이자 12개월 나누니까 한 달에 얼마냐면 87,900원이에요. 디오스가, 최신 디오스가 또 있어요. 빨리 선택하시면 선착순 50분에게만 김치냉장고 80개짜리 조그만 거, 예쁜 거, 디오스 정품을 공짜로 껴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 할 겁니다. 이제 하면서 봐. 하면서 봐.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 집 지난달에 전기요금 28만원 나왔는데 이게 냉장고 때문이구나. 그러고 막 그걸 합리화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뭘 하느냐. 냉장고 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호둥그레지죠? 홈쇼핑 보셨죠? 얼마나 깨끗해요? 과일 칼에 과일이 그득해요. 야채는 야채 그득하고요. 뭐 항상 있어. 생크림 계곡 항상 있어 거기. 와인 이렇게 있고. 와, 그거 보면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말도 안 되죠. 냉장고 바뀐다 그렇게 돼? 근데 환상을 갖는 거죠. 냉동실 열어볼까요? 와, 정리가 팍팍팍팍 돼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멋지다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 화면이 바뀌어요. 우리 집 냉장고가 나오는 거야. 샤, 옛날 거. 냉동실 위에 있는 거. 나오는 모델은 또 못생긴 모델이 나와요. 이렇게 아줌마. 문을 탁 열더니 아내가 어때요? 검은 비닐봉지, 흰 비닐봉지, 파란 비닐봉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막 뒤져요. 막 못 찾아요. 뭐가 뚝 떨어져요. 파랬죠? 아이고 말이야. 그때 제가 그러죠.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왜? 누가 저 어머님을 욕을 하겠습니까? 지금 칸이 두 칸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3개월, 6개월 만에 한번 냉동실 청소하면 어때요? 십중팔구 이게 언제적 고기지? 언제적 마늘이지? 언제적 떡이지? 언제적 생선인지 몰라. 근데 그 안에서 썩어요. 냉동실 안 썩는 거 아닙니다. 썩습니다. 부패된 거 먹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누가 그 어머니를 욕하겠습니까? 냉장고 탓입니다. 바꾸세요. 바꾸세요. 그 돈 말은 얼마입니까? 아,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왔는데요. 네, 피디님.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주문 전화가 너무 많아서 자동 주문 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지금 김치냉장고 몇 대 남았어요? 네? 정말요? 50대 준비했잖아요. 42대 나갔대요. 8대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전화 주세요.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여기서 공식을 볼까요? 자, 궁금의 기술부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구입했을 때는요. 홈바만 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는 순간 낚였죠? 그 다음에 정보를 줬습니다. 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그럼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이익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또 환상을 심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했습니까? 환상을 깼어요. 현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맛봤던 환상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현실이 찝찝해지니까 더 그냥 일상 생활이었는데 이게 너무 지저분해지고 지금 내 삶이 엉망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선택을 할 수 있게 제가 재촉했어요. 이걸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칙들이 모든 세일즈의 모든 상담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응용해 볼까요? 자, 특목고를 보내시려면요. 영어를 잘하셔야 됩니다. 또는 영어를 잘하는 방법, 저희가 가장 중요한 방법 세 가지를 7일 만에 영어를 마스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다면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궁금하게 엮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왔어요? 그럼 환상을 심어줘야겠죠? 정보를 줘야 됩니다. 정보. 자, 그러면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파닉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알면 그게 병이에요. 사실 모르는 게 나아요. 알면 할수록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게 낫죠? 누가 옆집에서 어? 뭐 누가 뭐 갑자기 얼굴이 막 주름이 있던 애가 그냥 주름이 확 펴졌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어 보톡스. 그때부터 이제 보톡스 보톡스. 사실 뭐 아는 게 병이야. 알게 해줘야 돼요. 그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래 이걸 공부한 우리 애가 막 그냥 영어가 지금 40몇 점인데 막 80점 100점이 될 것 같고 막 환상을 심어줘요. 그리고 막 현실 보여주죠. 어 우리 애를 다시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애를 테스트해가지고 현실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들. 환상을 보여주고 현실을 보여주고. 톨스토이가 그랬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려면 이익과 공포의 두 가지 조우를 잘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익을 주고 환상을 주고 공포를 주고. 그런 다음에 뭐였습니까? 여덟 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재촉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신 분 봤어요. 전단지에다가 전단지 이렇게 썼어요. 그럼 특강반, 방학 때 특강반 쭉 커리큘럼 쓰고 이쪽에는 이제 집중반 커리큘럼 썼어요. 특강반보다 집중반이 더 이제 많죠. 그래놓고 학원비를 이렇게 했어요. 특강반 조금 비쌈, 집중반 비쌈 이렇게 써놨어요. 그 가격이 없어요. 그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도대체 얼마야? 조금 비싼 게 얼마인데?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싼 거야. 조금 비싼 게. 그러니까 비쌈을 비쌈으로 또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런 기법으로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현실을 보여주고 환상과 현실을 보여주고 조급하게 만들어서 해놔. 그러시는 거야. 전화가 딱 오면요. 이러시는 겁니다. 만약에 전단지가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전 그렇게 할 겁니다. 아유 어머님 일단 오세요. 오셔서 말씀해야 되는 게 저희가 30명밖에 모집 안 하는데 지금 어머님이 오시면 23번째예요. 근데 다 23번째야. 첫 전화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23번째야. 그리고 오시면 딱 번호표 드리는 거예요. 아니 23번째. 나중에 알아도 웃어요. 솔직히. 홈쇼핑 그렇잖아요. 예. 그럼 무조건 23번째야. 일단 오셔서요. 빨리 접수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뭐 제가 만약 아니면 환불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방법들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업이라는 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실 저도 영업사원 출신이고 영업을 했을 때 정말 행복을 느끼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계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수강료를 지불했을 때 그 성취욕은요. 저는 그 어떠한 직업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 선생님들 영업만 하실 수 있으시면요. 다음에 얼마든지 창업하시고 윤 선생 센터장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교사 출신과 상담 선생님 출신 중에 어느 분이 나중에 학원을 내실 확률도 높고 어느 분이 더 잘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가르친 것과 영업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업을 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의 그 창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 좀 더 이제 그 마음을 열었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또 그 어머님들과 더 가까이 지내고 어머님뿐만 아니라 더 그 친근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뭐 그 칭찬의 기술 뭐 이런 부분과 그리고 말을 할 때 맛깔지게 내 삶을 만들 수 있는 복사 화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우리 여행사 2010년 특별 기획 상품 안내. 배우리 여행사에서 2010년 창립 15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여행 상품은 홍콩, 싱가포르 호텔백, 일본, 중국, 터키, 미국 서부를 비롯하여 알래스카 크루즈 등
다양한 지역과 가격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각 상품별로 출발일 15일 전까지로,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우리 여행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리 여행사에서 준비한 2010년 특별 기획 상품으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간교재 출시 안내. 지난 1월 27일 윤스 리딩클럽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윤스 리딩클럽은 베프락습 단계 7단계로 내신에 대비한 영역별 맞춤 학습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기본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 교재는 연애, 스포츠, 문화, 과학 등 다양한 주제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으며, 독해를 기반으로 쓰기, 듣기, 단어 등 중등 내신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신간교재 윤스 리딩클럽의 자세한 사항은 판매 공문 6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